이주연현님이 OCI 봐주세요. 네, OCI, 솔직히 실적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잘 나오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태양광 쪽에서 그렇게 막 신재생에너지하고 이렇게 이제 뭐 그린뉴딜을 볼때 딱히 눈여겨보지 않았던 종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현재 전체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. 2018년도 고점부터 해서 요번 코로나 사태로 빠졌던 저점 구간의 한 중심 가격대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모멘텀적인 부분도 있었고 한데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는 지금 저항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면 여기서는 좀 추세적인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,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좀 꽤나 나왔습니다.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, 거래량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은 손바뀜이 좀 이루어졌다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제가 분봉상에 선을 하나 그었는데요. 이런 추세선, 이탈하지 않는다면, 좀 보유하시는 관점으로, 가신다 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, 손절가 10만 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뭐 조금 더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8만 원 정도까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보고 18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정책 정부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올해 들어서 좀 개선되는 부분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효과를 좀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주가는 장기적인 하락 트렌드를 벗겨낼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